수려하고 청초한 연꽃을 화폭에 담아내는 이춘희 작가의 연꽃 사랑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결과 청조함의 상징인 연꽃. 분홍 연꽃이 화폭 속에 수려하게 피어나 연못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수시의회 갤러리에서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이춘희 작가의 연꽃 사랑전이 열렸습니다. 꽃봉오리 모습부터 꽃이 활짝 핀 연꽃들은 이춘희 작가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자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연꽃 군락지 연밭을 가고 그때 마음에 다시 어릴 때의 동심이 살아날 듯해서 연꽃만을 제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모든 것이 연꽃을 그리면 저만의 행복감과 너무나 자아 노출되듯이 시간은 가는 줄 몰라고 저녁에 잠을 안 자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잠을 안 자도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순간 힐링하는 작업입니다. 비록 몸은 더러움 속에 머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고고한 연꽃의 자태는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기뻐하면서 생활에 활력소를 주면서 건강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같이 개인전이나 전시회를 열면서 제 작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희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전남미술대전 추천작가와 개인전과 초대전 300여회 등 열정적인 작업활동으로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춘희 작가의 연꽃은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순수함과 고결한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옥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